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우리 궁궐을 배경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영상 광고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을 시작해 앞으로 4주간 상영됩니다. 광고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고, 주요 궁궐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디자인한 한복이 소개됩니다. 창경궁에서 펼쳐지는 고궁음악회 특별 공연, 고궁의 숲 무용을 만나다가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 27일까지 창경궁 영춘원 동쪽 숲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매일 오후 3시와 5시 두 차례 펼쳐지며 신인 국악인 발굴을 위한 국악 신드롬을 통해 선정된 국악단과 한국의 집 예술단의 전통 무용, 현대 무용가들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복합 공연에 매일 다른 주제로 선보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점자를 배우는 시각장애 아동 20명에게 촉각 단어 카드 1,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촉각 단어 카드는 자원봉사단 111명이 집에서 직접 손바느질을 해 만든 것으로 재단은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학습지원센터에 순차적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